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 임시회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운대 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본의원은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경포대 운운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했던 그 형태대로 현 대통령님에 대한 경포대 토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관광 및 지역발전 등 연안지역, 즉 해안지역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공간 활동, 활용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런 개발 사업들이 사업 성만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연안지역의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발 사업이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를 예를 들어보면은 부산시는 해양도시 특성상 해안지역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해안의 이용 및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실에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출받은 부산 해안 침수 예상도에 따르면 100년 빈도급 태풍이 부산에 상륙할 경우 원자력 발전소 일대를 포함해 산업단지, 핵심 상권 등 도시 기반 시설이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용히 지나갔지만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상륙했을 당시 부산시 피해액은 383억이었습니다. 특히 해안가 주변으로 주로 피해가 발생됐는데요. 해안역 주변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해안역이라는 특성에 따른 높은 개발 압력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도시부 내부에 있는 지역, 연안 지역의 그 인허가권이 지금 지자체로 가있고 도시계획 영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해양수산부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태풍이나 이 해일이 왔을 때 그 안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뭐 주거나 호텔, 리조트 등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아파트가 해안가에 붙어 지어져 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예, 특히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앞으로 다가올 태풍의 강도는 점점 강해질 것이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해안역 주변의 시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는 사안이겠지만 지난 부산 LCT 비리 사건, 마린시티 해일 피해 사건 등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장관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해안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이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려야 될 공공재산인데 그렇지 않고 일부 개발업자 이익에 편승한 이게 그 무분별한 개발 이루어짐에 따라서 소수 소유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좀 그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아,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부산 LCT 비리 사건은 해안역 개발에 따른 민감 사업자와 정치권이 만든 정경 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는 해변역 경관을 소수의 주민들만이 독점을 위해 안정성까지 포기한 채 이루어진 개발로 인해 불행한 자연재해였습니다. 두 개의 사건의 성격은 매우 다른 사안이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건 모두 해안역 주변의 공공의 재산을 민간에게 넘기면서 발생한 개발 사업의 폐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국 이런 난개발 결과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의 자산으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공공재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할 부산 해안역은
시대적 개발 수요와 단편적 개발에 의해 공유재인 해안 지역이 사유재로 전환됨에 따라 그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물론 동의하고 계시죠? 네, 동의합니다. 특히 해안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고 각 법안마다 이를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안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 기준의 명확화와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지자체 권한에 소관되는 그런 일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충실히 따라가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입장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예. 네, 중기부 장관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채용 공지의 신규 가입자는 도입 다음 해인 2015년 전년 대비 325.3% 상승하며 사업 초기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증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둔화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누적 중도 해지자 수는 8,130명으로 해당 기간 누적 가입자 33,535명의 24.2%에 해당되면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도 해지 사유로는 기업의 경우 경제적 부담 13.5%, 핵심 인력의 경우 이직으로 인한 퇴직 49.8%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일시적 경제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공제금의 90% 한도 내에서 1년간 대출해주는 공제계약 대출과 공제금 일시 납부 유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가입자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기는 이렇게 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중도 해지자의 비중 증가에 대한 중기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양질의 일자리 이직 긍정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내일 채용 공제는 도입 당시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경쟁업체의 인력 탈취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는 목적을 출범했다고 밝혔는데 따라서 경쟁 측면이 있다는 중기부의 평가는 기금의 도입 처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입 이후 단 4년 만에 중도 해지자가 25%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기부의 안이한 판단으로 미흡한 대책만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취지는 정말 좋으나 최초 설계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지금 내일 채용 공제가 원래 취지는 좋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이직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청년 재직자들이 장기 재직하는 우리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지금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지금 또 해직자가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내일 채용 공제에서 지금 새로 생긴 청년 재직자로 지금 옮겨가는 과정도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이렇게 합쳐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 채용 공제를 이렇게 청년 재직자 제도를 통해서 장기 재직을 지금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용부에서 또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지금 보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2018년 추경을 통해 정부 지원금이 높고 상대적으로 기업의 나비급 부담이 낮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 총 가입자 33,535명 중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34세 이하 가입자는 34.2%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채용 공제 사업 중도 해지율이 앞으로 추가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일 채용 공제 가입자 중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도 전환 가입이 가능한데 탈퇴를 우려되는 상황에서 점차 내일 채용 공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탈퇴라기보다는 저희는 더 좋은 제도로 전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에서 포함하지 않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34세 이상의 대상들이 지금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바라건대는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그 34세 이상도 지원을 해서 이 내일 채용 공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준호 의원님. 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하고 어제는 해갈될 정도로 비가 왔기 때문에 또 폭염이 조금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는데 최근 폭염 때문에 농촌에서 일하는 다수의 이주 노동자 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시뿌리고 김매는 사람들 대다수가 사실은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입니다. 얼마 전 혹시나 뉴스에서 장관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냉방시설이 없다 보니 실내 온도가 36도를 넘는 아주 이주 노동자 숙소의 열악함을 보도한 적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조금 더 들어보면은 이주 노동자의 대부분이 냉방시설이 없는 비좁은 가건물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지사시설, 수납시설이 좁은 공간에 몰려있는 이들의 숙소엔 악취와 벌레들이 사실 들끓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폭염특보시 건설 현장과 농촌에서 작업 중지하라며 물, 건을, 휴식의 3대 요소를 권고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충북 괴산 담배밭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최근 충북 충주에서도 중국인 농업 노동자가 탈수 정체를 보이며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작년과 올해 농업 분야 이주 노동자 중 사망자 수가 혹시나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이 15명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상반기 6월 말까지 예.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업하고 축산업 같은 1차 산업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사실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농업 노동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근로와 휴식 시간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농업, 축산업 등의 1차 산업 특례 업종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폭염 속에서 일하되 탈수로 죽으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장관님, 농업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이라 이주 노동자 비중은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이들의 업무 환경 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농림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작년 말에 고용부하고 합동으로 이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방금 존경하는 윤준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거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해서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가건물에서 거주하지 않도록 이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이 숙식비와 관련해서 적정 숙식비 공제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 공제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 인식을 바꾸는 데 함께 병행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농업, 임업, 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기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사업을 산업 보상 적용 제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주 노동자 주거 문제에 대한 기준이나 관리 감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동안은 그 농업, 축산, 수산 등 1차 산업이 기상이나 계절 등의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1차 산업 기계화로 자연 조건의 영향 감소도 많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저기 보호 필요성이 이제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근로기준법에 하면 농업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처에 대해 무한노동도 합법인 모순이 있습니다.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상당 부분 손질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노동부 차원에서 적극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